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엄마 마이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로 집에 계신가요? 주말에도 계속 집에만 계신가요? 저도 계속 집에 있는데 와 정말 심심해 죽겠어요. 너 재밌게 놀고 있던데 리나? 뭐 무슨 소리야. 아 정말 학교 가고 싶다. 진심이냐? 아, 진심이지 엄마. 진짜 진심이야. 요즘 마이린 Q&A 해달라는 댓글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마이린 Q&A를 준비했습니다. 왜 이래 옆에서? 바로 카톡 Q&A입니다.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는 거였는데요. 그럼 저희가 바로 시청자분들께 대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 진짜 엄마 너무 웃겨.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Q&A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설민석 씨가 진행하는 TVN의 요즘 책방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서 삼국지 관련 방송을 2회 했는데요. 와 시청률이 역대 최고가 나왔다고 해요. 저희 가족도 그 방송을 참 재밌게 봤는데요. 맞아요. 저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화 삼국지를 선물로 준비했는데요. 만화 삼국지 이 책은 제가 몇 년 전에 고모한테 선물 받았던 책인데요. 진짜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어젯밤에도 한 3권 정도 이따 잤어요. 이 책은 삼국지 원전에 가장 충실하다고 평가를 받는 소설 황석영 삼국지를 이 만화가 이충원 선생님이 만화로 그려낸 만화책이에요. 총 15권이고요. 세트에는 별책부록도 들어있어요. 그림체도 너무 멋져서 주인공들이 다 너무 잘생겼어요. 완전 꽃미남이지 꽃미남. 삼국지 좋아하는 마이린 아빠 마이데디도 정말 재밌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15권 전집에는 이렇게 별책부록도 들어있는데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앞부분에는 나라별로 삼국지 인물 사진이 나와있는데요. 이렇게 인물별로 소개가 쫙 잘 돼있고 베스트 장면까지 나와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고사성어 연습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명한 고사성어들이 재미있게 써져있어요. 끝부분에는 한자능력 검정시험 한자가 있는데요. 여기는 한자를 엄청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마이린과 Q&A를 하는 분들은 퀴즈를 통해서 이 만화 삼국지 전집을 모두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에게도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과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질문을 주실지 그리고 삼국지 관련 퀴즈는 잘 맞추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벌써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그럼 어떤 분이 보이스톡을 처음으로 걸어주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뭐야? 이런 외국 뭔가 이름인데? 어? 마이린이! 네 안녕하세요. 동갑이에요. 아 동갑이에요? 이름은 김선영이고요. 나이가 15살이에요 이제. 근데 유튜브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유튜브를 2015년 4월 5일에 첫 번째 영상 올렸습니다. 혹시 어디 소속사예요? 딱히 소속사라고 하기 애매한데 저는 현재 다이아TV입니다. 네, 마이린 TV 중에 혹시 재밌게 보신 영상 있어요? 숨기고 찾는 거예요. 아, 숨겨 찾는 거요? 저는 편집 같은 경우는 이제 무비메이커로 컷편집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영상을 없애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자막이나 특수효과 같은 거는 프리미어 프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퀴즈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네, 혹시 함께 해주실래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에는 세 가지 큰 나라가 나오는데요. 과연 네, 그 세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0초 안에 문제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10초 카운트다운 들어갈게요. 10, 9, 8, 오, 마이런 생각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 낸 것 같아요, 처음부터. 5, 4, 3. 아니, 그럼 다른 쉬운 문제 하나 더 내봐요. 2, 땡! 아, 네. 아쉽게도 퀴즈는 못 맞추었습니다. 정답은 이제 유비가 세운 총나라, 그리고 조조가 세운 위나라, 그리고 톤건이 세운 오나라. 네,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왔습니다. 네. 아임 요셉님, 아임 요셉. 오케이,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아, 많은 분들이 지금 보이스톡 주고 계셔서, 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아 진짜요? 아동총회? 아동총회 오신 분이었구나. 아, 네. 저는 아동총회 가서 이렇게 표창장 받은 적 있잖아요. 네 벌써 한 7, 8개월 전 일인데. 맞아요. 와 감사합니다. 학원 몇 개 다니세요? 저는 지금 영어 과외 하고 있고 학습지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수학 이렇게 학원은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사태 때문에 학원은 잠시 안 다니고 있어요. 제가 오늘 퀴즈 이벤트 진행 중인데 혹시 함께 하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삼국지에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고사성어로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고사성어는 복숭아 나무가 있는 곳에서 의형자를 맺는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뜻을 향해 마음을 모아 결의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고사성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도원결의. 정답입니다. 도원결의. 객관식으로 내려고 했는데. 네, 객관식 내려고 했는데 바로 맞춰주셨어요. 와, 정답 정말 축하드립니다. 와. 아, 진짜요? 다시 한번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침부터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요? 시청자분들이 유튜브에서 유튜브 하니까 학교에서도 인기 엄청 많지 않을까 하는데 막 엄청 인싸 뭐 이 정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그냥 평범한 학생인 것 같아요. 최근 잘 모르겠고 유튜브에 그 마이린이 예비 중 Q&A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힘든 점은 친구들끼리 놀다가 저만 뭐 일찍 가야 할 때 있잖아요. 뭐 어디 스케줄이 있거나 뭐 영상 찍어야 할 때 그때 막 좀 빨리 가야 할 때 막 그럴 때는 조금 시키네요. 친구들 다 노는데 저만 빠지니까. 그럼 퀴즈를 맞춰주신다면 이제 저희가 집으로 이제 삼국지 전집 15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맞춰주세요. 삼국지에는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10초 안에 삼국지에서 나오는 인물 딱 3명 말씀해주세요. 10초, 9초, 8초, 7초, 6초, 3초, 2초, 1초. 땡! 끝났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마지막에 세종대왕 말씀하셨는데 세종대왕은 삼국지에 나오지 않고 이제 조선시대 4대 왕이십니다. 바로 또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정현섭인데요. 안니가 친해요. 지현이랑 친해요. 아니, 둘 다 친하죠. 누가 더 친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이제 짝꿍TV에서도 같이 나왔고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객관식입니다. 삼국지에서 최고의 전략가는 누구일까요? 1번 동탁, 2번 제갈량, 3번 장비. 맞춰주세요. 1번 동탁.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네. 네, 아쉽네요. 생각보다 삼국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이거 선물 다 드려야 하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마이린이.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가 어디예요? 서울에 있는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브롤스타즈 하십니까? 브롤스타즈는 이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컴퓨터 게임에 점점 빠져가지고. 게임은 해요? 모바일 게임 자체를 요즘 많이 안 합니다. 모바일은 뭐 유튜브 보고 페이스북 할 때만 쓰는 것 같아요. 네이버 보고. 그러면은 이제 10초 안에 퀴즈 맞춰주시면은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오늘 마이린 가족이 선물로 드리는 이 만화 삼국지는 원작에 가장 충실하다고 평가를 받은 황석영님의 삼국지에 인기 만화가 이충훈님의 만화로 그려낸 만화 삼국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골라주세요. O, X 선택은? 10, 9, 8, 7, 네? O! 정답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황석영님, 이충호님 정답이에요.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카톡 Q&A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전화 통화하신 분들 중에 딱 두 분만 정답 맞추셨어요. 아, 아쉽습니다. 영상에 나온 분들은 그냥 다 드려요. 아,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저랑 전화 통화하면서 막 시간 쓰신 것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에 나오신 분들 모두 이 삼국지 전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중에 만화 삼국지 오행시 남겨주신 분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이 만화 삼국지 전집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책도 언제나 틈틈이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행시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